연예가 중계 핫피플 이번 주는 특별히 핫피플 검증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독수리 탑업이에요. 진실만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야, 눈빛. 눈빛 좋고. 야, 눈빛. 김태진 씨 눈빛. 아, 마음들. 너는 마음들 안 될 것 같아? 금방 돼, 너. 몸무게. 이번 주 주인공 웃긴 여자 김숙. 아, 요즘 최고예요. 최고예요. 요즘 이거 대세라던데 어찌 됐건. 광고를 많이 찍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고 몇 개 찍습니까? 지금 들어온 것만 20개. 증권사. 예. 화장품. 오? 뭐라고요? 화장품. 말이 됩니까? 아,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지금 화장품 지금 찍고 있잖아, 지금. 긴급 입수한 증거 화면입니다. 진짜? 정말로 화장품 광고 찍었습니다. 무서울 만큼 귀여운 게 컨셉인가요? 어쨌든 진실로 확인. 아, 모두 못 믿겠어요. 화장품 광고 섭외 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울 것이 왔구나. 데뷔하고 20년 만에 드디어 내 세상이구나. 와, 아, 오늘 진짜 믿으세요? 에이, 뱉던 것 중에 제일 사람 같아요. 사람 같아요. 그냥 김숙 같아요. 반장판 같은 거 없어도 오늘 예. 충분히 이게. 숨겨져도 미모가 좀 올라왔어요. 10대도 안 피던 얼굴이 지금 검버섯과 함께 폈어요, 얼굴이. 검버섯과 함께. 자, 출연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에서. 또 들어가. 아니, 요즘 그 쑥크러쉬라는 단어가 지금. 쑥크러쉬. 네. 걸크러쉬. 걸크러쉬에서 쑥크러쉬. 네. 예. 숙연이 진짜 대단해요. 멋있어요. 숙연이 전 뭔가 갓쑥이 됐더라고요. 갓쑥. 그래서 예. 갓쑥은 이제 너무 크니까 쑥갓이라고 부르는지. 어쨌든 다시 들어갔으니까 지금 별명이 진짜 많으셨네. 어, 감호장수. 김숙 씨로 인해 생긴 신조어인데요. 감호장주의.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감호장주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남녀만 바꿔서 했을 뿐이에요. 어느 순간 감호장주의의 선두주자가 돼 있더라고요. 감호장주의. 확인 들어갑니다. 김숙 씨의 이상형은? 조심하고 살림하는 남자. 아, 어디 아침부터? 남자가 인상을 쓰고 있어. 어? 집에 들어와서도 좀 남자가 생글생글 웃고 있어야지. 응? 남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해가 망신한다. 어? 옷 조신하게 입고 댕겨. 칠렐레 팔렐레 그냥 다 보이게 하지 말고 옷 입고 댕겨. 성 짚고 인사라 그랬어. 그깟 돈 내가 벌지. 야, 일명 사이다 화법. 어머님들이나 또 이제 억압을 받던 우리 어르신들께서 속이 시원하다. 그러니까요. 아,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능력 되는 사람이 해라. 아. 서로 남녀가 부부가 한 명이 꼭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너 누가 정해놓은 거야 그걸? 김숙을 국회로. 국회까지? 어디 남자가 어디 남자가 KBS.